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앞에는 승용차가 가고 있었고요. 뒤에는 큰 트럭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. 근데 승용차가 좌회전하기에서 포개차로 들어가려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딱 멈춰요. 트럭이 으악! 하면서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 차를 피하려다가 옆에 지나 다른 차랑 부딪히는 사고인데요. 앞에 승용차 가고 있고요. 네, 뒤에 트럭이 따라가고 있는데 앞에 승용차가 브레이크! 이번 사고 앞차는 피했어요. 그런데 바로 옆에 지나는 차랑 쾅 부딪힌 사고인데요. 앞차는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. 즉 비접촉이에요. 하지만 블박차는 아이 거기서 왜 갑자기 멈춰? 갑자기 멈춘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하다가 사고 난 거잖아. 당신이 책임져야지. 당신 책임져야지. 당신이 안전거리 지키지 않았잖아. 당신이 나랑 충분한 안전거리 지켰으면 내가 멈출 때 당신도 멈출 수 있었어야지. 안전거리 지키면 당신이 100% 잘못이야. 이런 입장입니다. 과연 이번 사고 과실률은 몇 대 몇일까요? 앞차는 아니 난 깜빡이 켰어요. 그리고 앞에 공간이 없어요. 내가 갑자기 팍 쓴 게 아니에요. 서서히 가다 공간이 없어 멈춘 거예요.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. 이런 입장인데요.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억울하답니다. 아, 그 차가 좀 제대로 깜빡 켜고 좀 여유 있게 그랬으면 쑥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뒤늦게 브레이크 잡고 거기서 깜빡이 켰지만은 뒤늦게 허둥지둥대다가 그래서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상대편 보험사는 아니에요. 앞차 잘못 없어요. 또 트럭의 보험사도 아 이거는 뒤차가 100% 잘못한 것 같습니다. 과연 트럭의 100% 잘못일까요? 앞에 차가 잘 가고 있는데 왼쪽 깜빡이 켜고 있어요. 앞에 교차로입니다. 깜빡이 켜고 있더니 그냥 지나치네요. 아하, 지금 길을 못 잡고 있어요.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교차로에서 또 브레이크가 들어오더니 깜빡이를 언제 켰는지 그리고 과연 포켓차에 공간이 없는지 두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. 먼저 공간을 살펴보죠. 자, 포켓차로의 공간이 좁아 보이네요. 차 3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. 여기서 공간이 이 각도에서는 어려 보이죠. 이 각도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조금 지나쳐서 들어가려니까 각도가 안 맞아요. 이제는 들어가면 뒷꽁무니는 일부 남게 됩니다. 그럼 두 번째는 깜빡이를 언제 켰는지 보겠습니다. 깜빡이를 어디서 깜빡이 들어오는지 바로 여기입니다. 여기서 깜빡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느냐. 1초, 2초. 초, 3초. 3초가 짧습니다. 달리는 차에게 있어서는 운전자에게 2초, 3초는 매우 짧아요. 상대 차가 깜빡이를 켜고 몇 메타 이동했을까요? 원래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에 깜빡이는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켜고 일반도로에서는 30m 전에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. 깜빡이를 미리 켜고 그 뒤차에게 나 좌회전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럼 서서히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갔더라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되는 상황이었어요. 블박차는 앞차가 그냥 쭉 가니까 좌회전할 차인지 몰랐어요. 그냥 갈 줄 알았어요. 브레이크 잡으면서 깜빡이 켜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. 전체적으로 봐서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. 앞차가 미리 깜빡이 켜지 못하고 허둥지둥 된 점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먼저 밟으면서 깜빡이 킨 점. 이 점은 앞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앞차 10, 뒤차 90. 이번 사고는 90대 10 정도로 보입니다.